이훈치의 공격입니다. 마운드에는 엄상백 선수가 올라와 있고요. 초구를 갖다 댔습니다. 2루 스킬 넘기면서 선두 타자 안타. 투수를 미쳐다 속이하기도 전에 자 그리고 번트를 댔어요. 투수 엄상백 잡고 1루 송구 빗나갑니다. 자 김진찬은 2루까지 그리고 김성윤 김성윤 2루, 김진찬은 3루. 득점권 피안타율이 점점 올라가요. 왼쪽으로 드라이브 앞에 안타입니다.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2루 주자는 3루까지. 데이비드 맥퀸은 1타점 적시타. 이제 스코어는 2대0. 빗맞은 타구입니다. 높게. 자, 직접 따라갑니다. 레이에스가 이 타구를 건져냅니다. 받아 때립니다. 센터 쪽 멀리 뻗지는 못합니다. 중견수 김지찬 잡아냅니다. 투아웃. 2구 끌어당깁니다. 1루 쪽 오재일이 직접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세 번째 아웃카운트.
자, 볼입니다. 볼입니다. 김영웅 볼넷 출루. 달라지죠. 예. 찍어 때렸습니다. 투스킬 넘겼고 2루수 잡고 1루.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1루 세이브, 1루 세이브. 3구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뒤로 따라갑니다. 워닝 트랙 근처 잡았습니다. 3루 주자 출발. 홈으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자욱의 희생 플라이. 원앤원 3구 끌어당겼습니다. 2루수 정면 돌아서면서 2루 먼저 그리고 1루 1루에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빛나진 타구입니다. 투수 레이에스가 잡아서 1루에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세 타자로 끝나고 있는 3회 말 KT 공격. 몸쪽 벗어납니다. 원볼 투스트라이크 잡아당깁니다. 1루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3루 통과. 홈으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자욱의 1타점 적시타. 또 한 걸음 도망가는 삼성 라이온즈. 이제 스코어는 4대0. 이번은 패스볼이 돼야 됩니다. 투수 정면 마운드 맞고 뒤로 빠져나갑니다.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하는 삼성 라이온즈. 흔들린 면이 있었어요. 예. 갑니다.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1루 주자 2루 돌아 3루까지 뜁니다. 3루 3루에 도착합니다. 정민태 골치까지 얘기했는데
네, 타격 코치도 이준영 코치로 또 교체가 됐죠. 예, 자 주건 잡았고요. 1루 선택. 자 이렇게 되면서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역대 최다 출전 기록을 앞두고 있어요.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2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강민호 1타점 적시타. 자 이제 마운드에는 성재현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초구부터 때립니다. 좌중간 완전히 달랐습니다. 펜스까지 굴러가는 타구. 1루 주자 2루 돌아 3루 밟고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오재일의 1타점 적시 2루타. 무사가 능숙하다는 평을 받고요. 예, 센터 쪽 중견수 뒤로 쫓아갑니다. 타구 멀리 뻗어갑니다. 담장을 때렸습니다. 전병우 2루까지 선두 타자가 득점권에 들어갑니다. 김영욱의 투런 홈런. 어쩌면 이 홈런은 오늘 경기 쐐기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9-1.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초구를 타격했고요. 중견수가 뒤로 따라갑니다. 이 타구가 중견수 키를 넘깁니다. 김재성 1루 돌아서 1루까지.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왼쪽으로 밀어냅니다. 라인 한쪽 빼어볼. 2루 주자 3루 통과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연이틀 대타로 나와서 적시타를 때려냅니다. 김현준의 1타점 적시타. 스코어는 10-1. 주자 여유있게 홈으로. 전병우 1타점 적시타. 마무리 투수 우승환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홍재균 선수와의 승부가 중요합니다. 받아 때립니다. 오른쪽 우익수 잡아냅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 라이온즈가 승리를 따냅니다.